안녕하세요. 플래닛지의 몽이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영편을 하는 게 여유가 없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데요. 하지만 아마존 더 라이드를 하루라도 빨리 영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립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존 더 라이드에 있는 동물 중 사실상 마지막 구간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로 오카피와 라마의 서식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인데 오카피가 무슨 말이냐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풀즈의 버그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아마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 시청자분들의 의견과 투표로 오카피를 선정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 살지는 않지만 정글에서 살고 있는 동물로서 오카피를 넣어도 괜찮겠다 하여 넣게 되었고요. 서식지의 모습은 앞에 서식지들과 딱히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아마존 모습이 특별하게 무언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는 게 제한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두 번째 동물인 라마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참 아마존 더 라이드를 만들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남아메리카 DLC에 대놓고 나오는 라마를 빼먹었던 겁니다. 아마존에 살지는 않지만 남미에 서식하는 동물로 충분히 처음에 채택할 수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서 알게 되었네요. 부랴부랴 마지막은 라마로 장식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했고요. 이 작지 않은 라마들도 역시 탈출하는 본능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트를 타고 가면서 잘 보이지 않는 동선 때문에 라마가 좀 더 앞쪽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위해 서식지를 편집을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쉼터가 전부이긴 합니다. 잠이라도 자는 모습을 보트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아마존 더 라이드를 마무리하면서 어려웠던 건 동물원을 만드는 게임을 가지고 실제 아마존 열대우림에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로 풀즈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연구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해보고요.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마존이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열대우림을 다시 알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존 더 라이드의 영상은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영상과 번외 영상 하나 더 나오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다음 작품들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시면 한 번 더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